반갑습니다. 296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냄새에 계속해서 노출될 경우 정상인의 후각의 감각, 후각의 감각 1분마다 10% 다운됐네. 오, 보자고 친구들. 10분마다, 아 1분마다 죄송합니다. 1분마다 10%씩 후각의 감각이 감소한다고 했네. 감소. 그렇죠 친구들. 그때 처음 말하는 강도를 P라고 하자. P. P. 예를 들어볼까? 1분이 흐르면 10% 감소하니까 0.9P가 되겠지. 그래, 안 그 친구들. 또 이놈의 1분이 흐르면, 1분이 흐르면 원래 있던 양에, 그렇지? 처음 양에, 그렇지? 또 0.9, 10% 감소니까 0.9를 곱하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이놈은 0.9의 제곱의 P가 되지. 그렇지? 총 2분이 흐르면 0.9의 제곱이죠. 1분이 흐르면 0.9의 1승이고. 그래, 안 그 친구들. 그래서 분마다, 그렇지? 분마다, m분이라 할까? m분마다 0.9씩 곱해지는 거지. 원래 있던 양 p에. 됐습니까? 그때 p의 30%가 되는 순간, p의 30%, 0.3p가 되겠죠? p 곱하기 0.3, 30%가 0.3이니까, 냄새를 느끼지 못한대. 그 순간부터. 갖다 놓고 이해하겠지, 우리 친구들. 그렇죠? 그래야 느끼지 못하는 거지. 순간부터. 순간부터 느끼 점점점 다운되다가 강도가 다운되다가 그 순간부터 낮아지면 더 못 느끼는 거지. 그렇지? 그때 몇 분이 걸리는가 물어봤잖아. 됐습니까? 계산하면 되네. 자, 문제는 상용노구 값이 주어졌으니까 우리 양변에 상용노구를 치야 되겠지. 그러면 N 노구 0.9 P 그 다음에 P 약분 되겠다 우리 친구들. P 약분 오케이. 그러면 노구 0.3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소수니까 분수로 고치면 노구. 왜냐하면 상용은 밑이 10이니까 분수면 10분의 9잖아. 10분의 3이고 10분의 9 그다음에 노구 10분의 3 그러면 n 노구 9에 빼기 2죠 우리 친구들. 그다음에 노구 3 빼기 1이 되겠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럼 노구 9는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렇죠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근데 노구 3이 문제에서 0.48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0.96. 그렇죠? 0.96이 이제 두 배 하면 1을 빼면 마이너스 0.04가 되겠다, 우리 친구들. 이게 0.48이니까 우리 친구들 1을 빼면 0.52가 되겠다,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우리 친구들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n은 그렇죠? 4로 나누면 되겠다, 우리 친구들. 4로 나누면 13이 되겠네. N은 13분. 그렇죠? 13분부터 냄새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별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됐나요? 예.